일어났는데 학교에는 영향이 있나요? 네, 영향이 있었어요. 어떻게,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? 유리 막 깨지고. 학교 유리 창문이 깨졌어요? 이런 거 막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. 아. 떨어지고. 막 애들 무서워서 막 울고 그랬어요. 학생들이 울었어요? 네. 아. 남자애들 혼자 이렇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. 지진이라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혼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, 남자애. 아. 공부하는데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? 네. 어떡해. 지진이는 좋아했어요. 좋아했어요. 저 학원에서 일찍 하고 집 갔어요. 아, 그럼 학교 유리창이 깨졌다고 지진에. 유리창 이제 다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? 그건 없어요. 제 아는 동생이 지진날 때 넘어져서. 여기 좀 다 깨져가지고. 얼굴이요? 네. 얼굴이 다쳤어요? 응급실 갔어요. 아, 학교에서 바로 응급실로 간 거예요? 아, 아니요, 학교에서 말고 그 길을 가다가? 아, 자지. 응원의 메시지. 우리 대학 가서 1월 1일 날 민증 붙이고 서울에서 놀자. 파이팅. 친구인데 인사 한번. 말을 다시 사진 촬영이라서 뭐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저기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뭐 이게 뭐 지금 고등학생들, 중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뭐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막 준비도 많이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들하고 재밌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뭐라 하지? 아, 오늘 이런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대학교 활동 외에 외부 활동이 처음이었다는 건데요.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것 같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커버무대 같은 거 대학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좋네요. 그리고 학교 홍보대에서 하면서 홍보 책자 사진을 조금 안 찍어서 아쉬웠는데 여기 와서 약간 소원 성취한 것 같아요. 예. 즐겁게 촬영했고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사진 촬영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행복해요. 이런 거 처음 찍어보는데 선배들이랑 제 승효랑 같이 찍어보는데
재밌었어요. 아, 너무 재밌었고요. 이거 이렇게 스튜디오에 사진 찍는 거 처음이었는데 다 안 어색하게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주시고 되게 잘 못 찍은 잘 안 나와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화보분들 많이 시청해주세요.